지난 시간에는 사이드 체인을 활용한 컴프레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그 똑같은 사이드 체인 컴프레션 테크니크를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간단한 음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잠시 들어보시죠. 네, 굉장히 앰비언트하고 러쉬하고 패드가 잔뜩 깔린 그런 웅장한 음악인데요. 오늘 이 제가 사이드 컴프레션을 입힐 트랙은 요 스트링 패드 트랙입니다. 요 스트링 소리만 잠시 솔로에서 들어보시죠. 네, 이런 코드만 확 잡아주고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노멀한 그런 스트링 패드 소리입니다. 이 스트링 패드 소리를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재미있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드 체인 컴프레션을 이용해서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간단한 하이햇 트랙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. 이런 하이햇 리듬 트랙인데요. 뭐 하이햇 소리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아무 퍼커션 소리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. 저는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이햇 소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리듬을 찍어놨는데요. 이렇게 미디로 간단한 리듬을 찍어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시켜놨고요. 자, 이제 이 스트링에다가 컴프레서를 인서트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도 똑같이 뭐 웨이브사의 제가 좋아하는 C1 컴프레서를 인서트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이드 체인이 가능한 아무 컴프레서나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저는 그냥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고 단순한 이 C1 컴프레서를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체인을 활성화시키고요. 프리셋 그냥 클래식 컴프레서 프리셋을 로딩하겠습니다. 그리고 트레쉬홀드를 좀 더 낮춰서 -40까지 일단 낮추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링의 사이드 컴프레션 준비는 끝났고요. 이 하이햇 트랙에 가셔서 이 하이햇 트랙은 미디 트랙인데 이 프로 버전과 아티스트 버전에 보시면은 이 프로 버전과 아티스트 버전을 하면은 미디 트랙도 오디오 에펙트와 샌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쪽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. 이 기능은 프로 버전과 아티스트 버전에만 있습니다. 엘레멘트 큐베이스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이 미디 트랙을 오디오로 빼셔서 오디오 트랙으로 렌더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. 아무튼 요 하이햇 트랙에 오디오 샌드에 가셔서 샌드를 하나 오픈해서 여기 그 스트링 트랙에 집어넣은 컴프레서의 사이드 체인 인풋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요 버튼이 있는데요. 프리 포스트 페이더라는 버튼이 있죠. 이렇게 이 색깔이 옅은 하늘색 뭐 초록색 비슷한 하늘색 로 돼 있으면 이게 포스트 페이더 샌드라는 얘기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하이햇 트랙의 볼륨이 바뀌면은 이 0으로 바뀌면은 샌드도 꺼진다는 얘기죠. 키면은 샌드도 다시 켜지고요. 하지만 저희는 오늘 프리 페이더를 사용하겠습니다. 프리 페이더면 이렇게 어두운 파란색이 되는데요. 이거는 아까 이 볼륨과 상관없이 샌드는 계속 보낸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프리 페이더 샌드로 해서 하나 만들시고요. 그 다음에 하이햇 볼륨은 그냥 꺼버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준비가 됐고요. 이게 어떤 효과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. 아까 그냥 코드만 쫙 잡고 있던 스트링 패드 소리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라이블리하게 바뀌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. 제가 이 샌드를 온오프 하면서
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원래는 이런 소리였죠? 이런 소리였는데 여기다가 사이드 체인 컴프레션을 사용해서 샌드를 온시키면은 굉장히 라이블리하게 바뀌었습니다. 제가 이 미디 트랙을 사용한 이유는 만약에 이 리듬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이 리듬을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디 트랙을 사용한 것입니다. 그러면 전체 트랙을 한번 이 사이드 체인 없이 들어보고 중간에 제가 사이드 체인을 다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장르에서도 특히 뭐 이런 앰비언트한 장르라든지 뭐 EDM 장르에서 이런 테크니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때가 있을 겁니다. 이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고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